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희민입니다. 갈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쉽게 느낄 수 있는 증상이죠. 물을 못 마셨거나 땀을 많이 흘렸거나 운동을 했거나 또는 짠 음식을 먹었거나 이럴 때 갈증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이럴 때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금방 해결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당연하고 일시적인 갈증이 아니라 갈증이 매일매일 지속된다면 도대체 왜 그렇지? 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당뇨 진료를 해보면 이러한 만성적인 갈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당뇨라는 질환이 원래 갈증을 유발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도 갈증이 있다면 다른 원인일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인들이 갈증을 느끼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혈당 때문에 느껴지는 갈증인데요. 당뇨인에게 갈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고혈당은 왜 갈증을 유발할까요? 혈당이 너무 높으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상황, 이를 요당이라고 하는데요. 포도당 알갱이가 혼자 나갈 수 없으니 물을 끌고 나가겠죠? 이때 삼투압에 의해 탈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은 당뇨인이라면 소변 검사를 통해 요당이 나가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요당이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요당 때문에 탈수가 일어나 갈증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니 혈당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침샘에서의 침분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뇨인들이 치주 질환을 겪을 확률은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당뇨인의 치주 질환 발병 위험이 큰 건 당뇨로 인해 염증이 생기기 쉽고 세균이 자라기 쉬워서이기도 하지만 침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입안이 쉽게 건조해지는 영향도 있습니다. 당뇨로 인해 침 분비량이 감소하는 건 앞서 말한 탈수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당뇨나 혈압약의 부작용 때문이기도 하니 복용하는 약물 때문인지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경험 모두 있으시죠?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침 분비를 돕는 부교감신경이 억제되고 반대로 침 분비를 억제하는 교감신경은 활성화되기 때문인데요. 당뇨인들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원인 외에도 갈증의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입으로 호흡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코가 막혀서 혹은 습관적으로 입으로 호흡을 하면 구강이 건조해지니 갈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는 노화나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현상일 수도 있고요. 고혈압, 요분증, 신장질환 등으로 인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의학에서 갈증에 쓰는 대표적인 한약재가 있습니다. 바로 칙인데요. 한약재 이름은 갈근입니다. 갈근은 몰라도 칙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예부터 칙은 땀을 나게 하여 체열을 내려주고 근육을 풀어주며 열로 인해 소모된 진액을 생겨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열을 꺼뜨리고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과 때문에 갈근탕, 옥천환 등에 배합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약재입니다. 요새는 드물지만 등산 갈 때 칙이나 칙즙 가져가서 먹기도 하죠. 갈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한약재입니다. 칙은 생으로도 드실 수 있고 칙즙으로도 마셔도 되니 갈증이 지속된다면 참고하시고요.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갈증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약적 치료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칙을 비롯한 맹문동, 천문동 등 진액을 보충해주는 여러 한약재들을 활용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처방하면 그 효과가 더욱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가도 몇 차례 물을 마시러 나갔던 분, 밤만 되면 심해지는 갈증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분, 극심한 갈증으로 항상 물을 지니고 다녀 했던 분 등등 실제 한약적 치료로 갈증을 해결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갈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한약적 치료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궁금한 점은 1644-517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뇨편지 안내해드릴게요. 14일간 매일 무료로 발송해드리는 당뇨편지 모두 신청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14일간의 당뇨편지를 벌써 다 받아보시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고 당뇨에 대한 유익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당뇨편지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당뇨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